자, 습관관리DB예요. 습관관리DB는 간단합니다. 체크박스 5개를 묶어서 이 체크박스들의 전체 달성률 정도를 살펴보는 건데, 루틴DB를 쓰기에는 상당히 단순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거 나중에 마지막에 수식까지 합쳐지면 아주 예쁜 습관관리 데이터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습관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을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날짜가 있고요. 내가 습관을 체크할 체크박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날의 습관 달성을 하기 위한 느낀 점, 회고 내용을 쓰면 끝입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원하는 페이지에 와서 페이지를 생성하고 안에 들어가 줍니다. 페이지 제목은 루틴이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아이콘과 커버는 원하시는 취향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 겁니다. 저는 인라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인라인 데이터베이스 생성해 주고요. 제목에다가는 루틴의 페이지 이름을 딴 루틴 DB로 입력을 해 주겠습니다. 페이지 제목은 원하시면 숨기셔도 됩니다. 자, 페이지의 이름인데 이 제목이 아주 그 고유한 값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회고록을 고유한 값으로 사용을 하고요. 습관을 언제 설정할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날짜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이름을 날짜로 하고 유형을 날짜 속성으로 바꿔줍니다. 그다음에 제 취향인 날짜 형식을 연월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크박스를 만들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습관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체크박스 하나를 만들고 이름을 지정해 줄 거예요. 이름은 물 마시기, 물 2리터 마시기.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복제를 해줍니다. 속성 복제해서 이름만 바꿔주는 거죠. 운동하기. 또 복제하고, 이번엔 뉴스레터 쓰기. 뉴스레터 읽기도 됩니다. 복제하고, 식단 조절. 복제하고, 글쓰기. 요렇게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체크박스는 다른 속성들과 다르게 속성의 크기를 최소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렇게 줄이고 나면 어떤 습관이 어떤 데이터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아이콘을 변경을 해주는데요. 속성을 클릭하고 이름에 맞게 아이콘을 바꿔줄게요. 물 2리터 마시니까 워터를 선택을 해주면 될것 같고, 운동하기는 스포츠, 하시면 뭐 이런 거 선택하면 되고, 그럼 뉴스레터는 신문이죠. 뉴스페이퍼 관련된 요거. 식단은 밀이라고 입력하시면 식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글쓰기, 라이터. 라이트라고 하면 글쓴 형태가 나와서 아이콘을 선택하면 원하는 속성으로 할 수가 있고, 마우스를 아래로 내리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체크 표시된 개수를 보기보다는 비율을 해서 체크 표시된 비율을 선택해주면 아래에 이렇게 퍼센트가 나와서 퍼센트를 보고 계산을 확인해줄 수 있습니다. 회고록을 뒤로 넘기고요. 자, 이제는 날짜를 선택을 하잖아요. 매일매일 이걸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 페이지를 생성해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 옆에 데이터베이스 새 템플릿에서 내용은 사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루틴이라고만 입력을 하고, 아이콘도 원하시는 걸로 선택해 줍니다. 타임에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 템플릿을 매일매일 생성하는 거예요. 반복에 들어가서 매일 선택해 주면 일일 간격으로 몇 시에 생성할 거냐 물어보는데, 그때 아침 9시 이렇게 선택하고, 시작일은 내일부터 선택하면 매일매일 이 페이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생성된 이 수식 기록으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생성을 하실 때 날짜를 오늘 날짜로 선택을 하면 되겠죠. 복제하는 날짜로 선택을 하고 닫아주시면 매일매일 오늘 날짜로 선택이 생성이 될 겁니다. 혹시나 주말에 빼고 싶다 하실 때에는 이 반복 설정에서 일일 간격인데 이걸 매주로 바꾼 다음에 월화수목금만 선택을 하시면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월화수목금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평일만 하고 싶으실 때에는 이렇게, 매일 하고 싶으실 때에는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